안녕하십니까. 우리가 금하면 진짜 금, 허가를 내야 되는 금, 날이 살아있고 칼끝이 뾰족하면 송포동 시행령에서 허가를 내는 대상입니다. 담배시길이, 커팅 밤브 할때 쓰는 거죠. 대기할 때 쓰는 거죠. 자, 그러나 이것은 리얼 소드 아닙니다. 페이크라고 하고, 아티피컬 소드, 데코레이 포 데코레이션, 포 EI도 금형 수련할 때 쓰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가금은 어떻게 만들면 좋으냐면, 진금 같은 수준으로 만들면 좋죠. 근데 진금 같은 수준으로 만들면 안 해도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죠. 그러나, 좀 싸게 하려고, 또 여긴, 이건 어느 나라 건지 알죠. 보면 뭐, 손잡이도 지나치게 두껍고, 또 뭐, 이런 거는 보면 또, 손잡이, 이게 나일론권이에요. 밀려요. 이렇게 한 장마다 매 있는 게 이어가 있고, 뭐, 이래 되죠. 자, 그래서 저는 뭐 금단 사람이니까 또 아무리 흔들면 뜨거거리고, 자, 싸게 만들었어도 그렇게 험하게 나쁘지 않은 금을 만들고 싶어. 자, 이렇게 부드럽게 빠지고 손잡이도 잘 밀리지 않고, 그다음에 이제 소리가 잘 나야 돼요. 그리고 가볍게 느껴지고, 근데 모양도 그런 대로 예쁘고, 한 가금. 자, 이것은 고려도금이 직접 만들면은 뭐 40만 이하를 못 만들어요. 그래서 OEM 만들어 와서 조립한 건데, 그나마 가격에 비해서는 괜찮다. 혜택입니다. 수련할. 그죠? 가볍고, 무게중심 좋고, 소리 잘 나고, 뜨거거리지 않고. 자, 오늘 혜택 가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가격? 쌉니다. 23만 원 밖에 안 됩니다.